가빈 이모 이모 신축 남자? 네 남자고요. 밑대형이네요. 개축으로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요 무신 정미 정오 1등 1등? 아니 1등 아 1등? 개면식이면 지금 식신경으로 전년생이네? 네 그럼 지금 50? 58세입니다 식신격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70. 예, 예. 근데 정인을 써도 되는지. 워낙 지금 일관이 약하니까. 식신격에 인성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절대 안 돼요. 일관이 너무 약하니까. 자, 그럼 이 도식인데. 예. 그럼,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게 가고 있거든? 예. 이유는 뭐냐? 예. 식신이 워낙 강하잖아. 예? 이 신금이 이게 못 날린다. 예. 예? 예. 인성이 신금을 날릴 때 안 좋은 것이지. 이 지금. 관목이 말이야, 지금 자기 글로 가고 양내통을 하고 있어. 네. 신금은 이 축토에 교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이 신금이 이게, 관목을 날릴 수 있는 힘이 되나, 이거지. 네. 더군다나 일간한테 생도 가지고 있어. 아. 그러니까, 사주 원극으로 탁 놓고 보면, 아이고, 식신격이 인성 나타나네. 좀 큰일 났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항상. 항상 원곡도, 원곡도 강하게 봐야 돼, 원곡도. 합격으로 보기 전에, 판단을 먼저 했어. 그렇죠. 아. 일놀이에 장기 계절이에요. 내가 지금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요, 중간에 나와서 지금 중견부에 전문을 하고 있는데, 조사장 승진을 바라고 있는가 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무신대원인데. 무신대원이죠? 네. 무신대원은 별로 안 좋아요. 아. 힘들어. 왜냐면 신금이 오면 임무관이자. 네. 물론 오화가 좀 지켜주긴 해요. 네. 오화가 좀 지켜주긴 해도, 저는 저런 오는 좀 끌쩍 지나가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무토가 습관을 생해주는 것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치면 무토가 계속 하는 거거든. 안 하면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 사주는 신금을 확실히 날려주면 훨씬 좋은데, 훨씬 좋은데, 네. 신금을 못 날려요. 날리기 힘들어. 어? 화가 들어오면 이 개수 때문에, 개수도 힘들죠. 화가 들어오면, 좀 날리긴 날리기. 개수가 확실한 제압을 못 한. 이 정대운에 나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보통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신약해도 어찌됐든 임수가 지금 축토 하나밖에 통으로 못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신약해도 격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식신격에 인성 용신한다고 인성 갖다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런가요? 근데 유금 때 이때도 썩 좋은 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땠어요, 이번 때? 우유층 해가지고, 소멸빈 깨져서 그렇다. 지지로는 인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지로 인수가 오면, 인성이 오면, 축토가 힘이 생기니까 문제예요. 네? 지금은 얘가 힘이 없으니까 얘를 건들지 못하지만, 얘가 힘이 생기면 그냥 감옥을 건드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금이 자기 글로 통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토 무도 이거 뭐야? 또 합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오화가 어느 정도 지켜주긴 해도 어느 정도 오화가 이거 화극금 해서
금을 건지기 전에 해도 하급금 하지만 임목은 또 금목목 가는다 이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사주들을 보면 이제 격이 격국이라는 게 이게 그냥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직책이 뭐라 그랬었죠? 지금 전무. 전무. 네, 중경재 전무. 머리 정상. 네, 머리 정상이고 비싸. 정화 때문에 이게 일간하고 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신금 때문에. 예. 그러면 정화가 신금을 제대로 못 날릴 수 있느냐? 날릴 수도 있죠. 그럼 이때 더 좋아. 그렇지. 네. 네. 왜냐하면 계속한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만 딱 뜨면은 지금 인목, 모화, 네? 힘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다 손을 갖고 들어오니까. 항상 운을 보는 것도 강약을 봐야 되고 사주 원국을 보는 것도 강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